여러분, 네일 그랜마를 사랑해 주세요. 네일이 좋아 네일로 빛나는 샤이니스의 채널 네일 그랜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제자 조한솔 교수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한솔 교수는 지금 현재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고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에서 네일 트렌드 아트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한솔 교수를 모신 이유는 네일 트렌드를 제안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것을 제안해 주실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2020년에 유행할 네일 트렌드를 두 가지를 제시해 보려고 왔습니다. 아이고 기특하셔라. 우리 그러면 이 네일 트렌드 아트 두 가지 제안 받고 그것으로 한번 돈을 좀 벌어볼까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궁금할 것 같죠? 네일 트렌드 두 가지 아트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초대합니다. 한솔 교수님, 네. 2020 네일 트렌드 아트 딱 두 가지. 딱 두 가지. 굵게 제안해 주시기로 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네일 아트 재료 중에서 네일 TV 강세를 볼 것 같습니다. 네일티? 네. 네. 요즘에 구독자분들도 SNS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카노TV라고 지금 현재 완전 대유행을 하고 있는 TV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붙이고 있습니다. 저도 붙였고요. 카노TV라는 거 자체가 형태랑 길이감이 기본적으로 딱 잡혀있는 거를 그대로 자연소독 위에 붙이는 형태여서 연장도 되지만 자연 손톱을 좀 튼튼하게 보강을 할 수 있는 느낌의 맞아요. 저도 인조 네일이 앞으로 점점 유행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카노팁은 핸드폰 액정을 보호하는 보호 필름을 바른 것처럼 자연스러운 보강 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한테는 기존에도 인조 손톱 손님이 많이 있기는 했었어요. 맞아. 네. 왜냐면은 짧은 손톱을 가지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긴 손톱을 받고 싶어서 길게 연장하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젤 네일이 유행하면서 자연 네일이 잘 자랐단 말이지. 네. 젤이 워낙 튼튼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 네일 위에 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2019년 중반기쯤에 살살 인조 네일이 소록소록 올라왔어요. 그러더니 하반기쯤에는 인조 네일이 팍 하고 떴단 말이죠. 그래서 인조 네일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인조 네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도 인조 네일을 내 손톱이 약하기 때문에 튼튼하게 보강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좀 많이 접근을 하셨어가지고 샵에서 인조 네일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러면 지금 조한솔 교수님 손톱이 이거 인조 네일이야? 네, 제 손톱도 지금 연장을 한 인조 손톱이에요. 근데 굉장히 자연스러워. 이거는 길이감을 조금 짧은 팁을 이용해서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열 손을 다 연장을 하는 것들이 좀 대중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자연 네일의 유행이 지나가면 네. 인조 네일이 오고 네. 또 인조 네일이 왔다가 자연 네일로 가고 돌고 도는 것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인조 네일의 매력이라고 치면 긴 손톱이 매력이라고 보기보다는 자연 네일을 보강하여 조금 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쉐입을 완성하는 것이 사실은 매력이거든요. 정말 단순하게 길이만 연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왜냐면 나는 절대적으로 내 손톱이 스퀘어 쉐입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맞아, 맞아. 예를 들어 거기까지 길어내는데 너무 오래 걸릴 그래, 수 그래. 있고 근데 인조 손톱으로 딱 붙여가지고 스퀘어 쉐입을 딱 만들어버리면 기가 막히게 나한테 어울리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인조 손톱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예전에 나왔던 팁들을 살펴보면 반팁이라고 하죠. 레귤러 팁. 이게 뾰족하게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는 그 팁을 손톱 끝에 붙여가지고 했었던 팁들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됐었던 팁이었고요. 그렇죠. 그것을 팁을 끝에 붙이고 위에 덮는 재료를 다양하게 해서 연장을 했었던 거 맞아요. 그렇게 보강을 했었죠. 그러니까 팁 붙이고 실크 올리고 팁 붙이고 젤 올리고 지금껏 저희들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팁을 통째로 된 거를 붙인다 라는 거를 생각을 잘 못 해보셨을 거예요. 레귤러 팁.
그거를 이용하셔가지고 끝부분에 붙여서 하거나 색깔 있는 컬러팁 붙이시거나 아트가 전부 다 되어 있는 아트팁을 붙이는 그런 형태로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카노티과 같이 이렇게 통으로 붙이는 팁들이 인조 손톱 트렌드하고도 좀 연결이 되면서 같이 대유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해 드려봅니다. 이 카노팁과 같은 것들의 형태나 길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팁을 써보셨던 구독자님 분들이라면 조금 더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뭐 더 길었으면, 더 짧았으면, 뭐 네모냈으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컬러 트렌드 이런 것들은 팬톤이나 또 이런 회사에서 제안을 해드리죠. 그래서 그 중에서 컬러를 이제 집어서 쓰시면 되는데 저희들은 네일아트 전문가니까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네일 트렌드를 가르치는 교수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스페셜하고 집약적인 거란 말이죠. 또 요즘에는 젤이 워낙 대중화가 되어다 보니까 팁을 붙일 때 글루를 사용하지 않고 젤을 이용해서 바로 붙일 수 있는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올해에는 붙이는 팁들이 더 유행을 하지 않을까. 편리해졌죠. 특히 살롱 원장님들이 이거를 굉장히 이렇게 주목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시술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었다고 해요. 한반 정도 줄었죠. 1시간 걸리던 거 30분, 뭐 25분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붙이고 나서 팁턱이라고 하죠. 맞아요. 살짝 단차 올라온 그거를 갈아내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그 위에 사용하는 재료들도 다 일일이 올리고 또 표면을 맞추고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어서 인조 손톱을 하시겠다고 오시는 손님이 있으면 오히려 겁을 먹는 원장님들이 진짜 많으셨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인조 네일을 붙이러 손님들이 왔을 때 이 시간을 어떻게 다 빨리 해결을 하지? 하면서 겁먹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트렌드한 이런 네일 팁 제품도 나오기도 했고 젤이 워낙 제형도 다양하고 강도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쓰시다 보면은 다양한 인조 손톱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이 인조 네일에 대해서는 많이 수업을 하겠네. 네. 기존에는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기본기를 배우기 위해서 원장님들이나 구독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예전 것들도 지금도 아직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취업을 앞두고 있는 고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살롱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샵에서 하는 연장? 이런 것들을 주로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카노티비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눈길이 많이 갔었고 학생들한테 기술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 이거 정말 필요하겠다. 올해는 엄청 가르치겠어. 올해는 정말 이것까지 넣어가지고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고요. 학생들도 통째로 붙이는 형태의 보강팁을 보고 우와 이런 게 있어? 당장 나도 하고 싶어 막 이런 반응을 굉장히 많이 보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보이는 반응은 또 셀프 네일러이신 분들한테도 거의 동일한 반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항상 무엇이든지 발전은 신세대 따라오는 세대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확산되고 트렌드가 되죠. 오히려 또 저희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서 원장님들한테 추천을 하는 경우도 있대요. 원장님 요즘 이런 거 나왔어요. 이런 거 저희 보러 가요. 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거를 가서 제안하기도 하고. 지금 조한솔 교수님이 생각할 때, 할 때는 전체로 쉽게 붙일 수 있는 카노팁과 같은 그런 팁이 유행할 것이다. 그렇죠. 라고 특히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강하는 팁. 이게 보강팁. 확실히 유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0 첫 번째 네일 트렌드 아트는 보강팁이었습니다. 그러면 2020 네일 트렌드 아트 두 번째 무엇을 제안할까요? 두 번째는 액세서리 아트입니다. 네, 아주 좋죠. 액세서리 아트. 액세서리 아트 같은 경우에는 팁을 붙여서 연장을 했을 때도 모양이 다 잡혀 있어서 예쁘긴 한데 단순히 약간 컬러만 바르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좀 있고. 그렇죠. 그동안 아트도 이것저것 많이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다른 걸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찾게 되는 것들이
네일 액세서리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2019년도 트렌드를 보면 그냥 큰 보석들을 이렇게 하나씩 턱턱 붙인 거라든지 달랑달랑한 그런 보석을 붙인 거라든지 네. 풀스톤을 붙인다든지 액세서리가 정말 많았단 말이죠. 네. 근데 2020년에도 쭉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2020년에는 지금 나왔었던 것들이 이제 쭉 누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나왔었던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정말 붙이고 싶은 거를 붙인다고 해야겠죠. 자유롭게. 네. 기존의 아트들에서 더 화려해지는 경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팜팁처럼 팁이 손톱 위에 붙여지면 면적이라는 게 넓어져요. 그리고 쉐입이 딱 잡히고 셀프 레벨링이 딱 되는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위에 칼라만 바르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정말 있어서 분명히 액세서리가 확장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손톱에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뭔가 이것저것 또 붙여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네. 들고요. 요즘에 고객님들을 좀 살펴보면 나만의 것? 나만 하는 것? 약간 이런 거에 조금 갈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한 개 한 개 붙이는 건 좀 심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거랑 이거랑 같이 붙여줄 수 없어요? 아. 이렇게도 되게 많이 요청을 하신대요. 아, 네. 믹스. 네. 그래서 파츠랑 파츠를 서로 믹스해서 붙이기도 하고 인조 보석하고 댕글 형태 같은 거를 같이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믹스해서 붙일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 아트들이 많이 유행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는 뭐, 이런 거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너무 과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작은 걸 붙이기도 했었고 도구 때문에 그러니까 붙일 수 있는 재료가 참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되게 한정적이었어요. 젤글루 정도였잖아요 옛날에는. 글루 제품을 이용해서 인조 보석 이런 걸 많이 붙이다 보니까 그때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게 붙이려고 글루를 발라놓으면 보석 가지고 오면 굳어있고 글루 때문에 보석이 닿아서 하얗게 변한다든지 백탁 현상.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서 사실은 이제 보석을 깨끗하게 반짝반짝 오래 유지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그거 자체가 스킬이었어. 하얗게 되지 않게 반짝반짝하게 표면을 유지하면서도 그렇죠. 오래 붙게 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글루로밖에 붙일 수 없기도 했어가지고 하츠를 조금 더 다양한 모양을 붙이지 못했다는 거. 높은 것들은 사실 거의 글루로는 붙이기가 좀 불가능.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크릴로 붙였잖아요. 맞아요. 아크릴로 해서 조형하다시피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기도 했었는데 좀 납작한 액세서리 아트라든지 그래도 좀 덜 불편한 그런 액세서리만 위주로 막 찾는 경향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좀 높고 화려하고 나만 할 수 있는 거 네. 이런 것도 많이 찾으시는 것 같고요. 재료들도 부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조한솔 교수 논문을 본 적이 아 맞습니다. 박사 논문이었나? 네. 로코코 시대가 굉장히 화려했잖아요. 드레스가 찬란했죠. 네. 초상화를 보니까 그 초상화 속의 여인들이 대부분 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드레스 위에 뭔가를 많이 부착을 되어 있어요. 그게 보석도 있고 레이스도 있고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보고 제가 이거를 손톱에다가 이렇게 디자인에 연결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박사 논문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옛날에도 손톱에 붙이는 유행이 있었더라면 저 드레스에 붙어있는 모든 액세서리들이 손톱 위에 올려졌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논문에 그 드레스에 붙어있는 보석들이 그대로 손톱 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 그것을 통해서 손톱 액세서리가 그 시대의 패션 트렌드, 손톱 트렌드도 밀고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대부분 옷을 입으실 때 단정한 옷을 많이 입기도 하시지만 포인트가 있는 옷들을 굉장히 많이 입게 되시잖아요. 네, 저도요. 이렇게 진주가 달려있는 여기에 이렇게 예쁜 진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그맣게 옮기면 손톱이 옮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진주가 좀 많이 달린 옷을 입게 되면 손에 진주 붙일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패션과 네일을 맞추게 맞춰지는 그런 게 되겠죠. 네. 구독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한 6년 전, 7년 전쯤에 영화배우 김희선 씨가 토크쇼에 왕 리본 파츠 같은 거를 붙이고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토크쇼를 보고 나서 손님들이 큰 리본 좀 붙여달라 이런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리본이 여자들의 로망이에요.
항상 웨딩드레스를 해도 헤어밴드를 해도 리본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파츠도 리본은 변함없이 사랑을 받을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리본의 형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참 붙이기 어려웠었지만 요즘에는 발달된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리본 형태라든지 큼직큼직하고 막 화려한 액세서리들은 아주 손쉽게 붙이면서 그런 액세서리 아트들이 올해는 유행을 할 것 같습니다. 한솔아, 그러면 요즘 네일샵에서 네일 액세서리를 사용하는 추세는 어때? 예전에는 한 연령층에만 좀 국한이 돼 있었다면은 요즘에는 전 연령층이 다 액세서리 아트를 조금씩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나도 네. 지금 나이가 좀 있잖니? 60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이렇게 달랑거리는 파츠를 붙였단 말이지. 네. 그래서 마음에 위안이 돼, 이런 걸 하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도 저 인조보석 좀 붙여볼게요, 파츠 좀 붙여볼게요 라고 샵에서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액세서리 아트를 찾는 연령대가 점점 좀 다양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 추세구나. 네. 여러분, 2020 네일 트렌드 아트, 액세서리 아트로 조심스럽게 제안해봅니다. 자, 한솔아, 첫 번째 유행할 것 같은 것은 네일. 풀팁, 네일팁, 아주 자연스럽게 보강팁, 두 번째는 액세서리 아트. 요 두 가지 조합이 너무 멋질 것 같거든. 그쵸. 각각 따로따로 트렌드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거 두 개를 또 같이 연장도 하면서 액세서리도 아트도 하는 게 네. 더 조합이 큰 거죠. 일단 우리 네일샵에서 요 조합으로 부가가치를 올려볼까요? 2020년에는 이 네일팁하고 액세서리로 돈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일 구독자 여러분, 두 가지 네일팁과 액세서리 아트의 트렌드를 말씀드려봤는데 어떠셨어요? 네일샵 원장님들, 이 두 가지 조합으로 돈 많이 버시고 네일을 사랑하는 트렌드를 앞서가시는 여러분들도 이것을 많이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수님이 제안해주셨으니까 네일 그랜마에서도 이것을 빨리 수용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네일 아트 기술을 제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한솔아, 네. 이렇게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 네, 또 불러주세요. 네. 네. 구독자 여러분, 두 가지 아트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